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주에 눈두덩이 그 전태궁 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선천적으로 눈이 쬐그맣게 작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눈썹을 높게 해서 전태궁을 넓게 하면 눈썹 아래를 다 눈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원한 눈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면서 이마와 눈썹의 상안면부 조직이 콧등과 눈꼬리를 덮치게 되면서 이 하얀 점선 화살표와 같이 콧등에 가로주름이 생기고 눈꼬리 까치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름이 꺼지고 파였다고 해서 필러로 채우다가는 콧등이 두터운 아바타형 얼굴이 되므로 콧등 가로주름이나 눈꼬리 주름의 필러는 조심해야 할그 시술 중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 가주름은 이렇게 눈웃음을 지을 때 발생하게 됨으로써 호감이 가고 친한 인상으로 보이게 되어서 그 남녀 간의 정분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처첩궁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아이는 울어도 예쁜데 나이 들면 웃어도 밉다고 방금 전에 그 호감과는 눈매와는 다르게 눈가 주름이 처져 보이고 패여 보이게 됩니다.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라고 하는 대광대근이 수축하여 입꼬리를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올리고 눈썹을 올리고 있던 이마 전두근이 이완을 하면서 하늘색 방향으로 살들이 내려오게 되면 하얀 점선 화살표의 콧등 주름이 하얀 실선 화살표의 눈꼬리 까치발 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콧등 주름을 필러로 채우면 아바타가 되고 눈꼬리 주름이 처졌다고 필러로 채우면 눈이 깊어져 옴팡눈이 됩니다. 위아래 살이 만나 고리지는 이 눈꼬리 부분을 얼굴 관상 12궁 중에서 부부궁 혹은 처첩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관상학에서는 어미, 그러니까 물고기 꼬리미 해서 물고기 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앞에 눈알이 있고 뒤에 꼬리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몸통을 그 눈이라고 하게 되면 이 꼬리 부분이 처첩궁이 되고요. 간혹 꼬리에 이렇게 여러 개의 주름이 질 수도 있겠는데요. 관상학에서는 어미일문일처라고 해서 그 눈가 주름 하나당 그 처가 하나다라고 하여 바람기가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두덩이 살이 내려오면서 접힌 주름이 눈가 주름이라고 한다면 깊게 꺼지기만 할 것인데 이렇게 방사상으로 주름이 여러 겹이 지는 이유는 입술을 오므리는 입둘레 근육과 더불어 눈 주위에는 눈을 감고 찡그리는 눈둘레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근육이 모이게 되면서 눈가의 피부가 아코디언처럼 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이 눈둘레 근육을 덮고 있는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눈꼬리 부분에 자잘하게 피부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이 피부가 얇은 타입인 경우 상안면부와 중안면부 살이 만나서라기보다는 피부 탄력 소실의 원인이 더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여성을 한번 진단을 해보자면 눈주위 주름, 콧등 주름, 눈가 주름 등은 엄청 많은 반면에 이마는 판판하니 전두근이나 추미근의 주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꾸준히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는 펴지는 대신에 이마의 살들이 아래로 내려오다가 넘어갈 수 없는 눈과 코에 걸리게 됨으로써 이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피부 구겨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 말씀드린 표정 근육으로 인해 더욱 악화가 되는 것이겠고요. 따라서 콧등 가로주름, 눈주위 주름 등이 이 하얀
점선 타원 부분에 주름을 펴기 위해서는 눈과 콧등을 누르는 눈썹 부분의 살들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아코디언처럼 주름졌던 미간 가로주름과 눈가 주름이 펴지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내시경 이마거상술로 눈썹을 노란 화살표만큼 올리게 되면 헤어라인은 노란 화살표보다 더 많이 위쪽으로, 즉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훌러덩 까지게 되어 황병 이마가 될 수가 있으므로 눈썹 거상을 하면서 눈가 주름을 펴면서도 이마가 넓어지지 않도록 이마 축소를 병행하여야 얼굴도 커지지 않고 콧등 주름, 눈가 주름이 펴지겠습니다. 다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콧등 주름이나 눈가 까치발 주름이라고 해서 그 원인을 콧등에서 찾고 눈꼬리에서 찾아가지고 뭐 필러를 주입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아니 되고, 그 이마 눈썹이 처지는 원인이,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원인이 가장 많으므로 위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이마 거상술이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눈가 까치발 주름이 펴지겠고요. 그 다음에 눈 주위를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쫄라매게 되는 눈 둘레 관략근, 이 근육의 약화를 위한 보톡스 요법. 그 다음에 아무리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부 탄력이 너무 없어서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피부 탄력을 주기 위해서 물광 치료 요법, 이런 이세 가지 방향의 치료법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전태궁이 크면 눈이 이제 커져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눈꼬리에 그 처첩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눈 주위에서 눈썹 관상 성형, 그러니까 눈썹은 12궁 중에 형제궁에 속하게 되는데, 그 형제궁이 아주 눈썹이 아주 좋게 되면 형제궁이 좋아서 주위 사람들의 인기가 많음으로 인해서 연예인들의 그 얼굴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 형제궁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